세월호 침몰 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국정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에 필요한 핵심 자료들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보고체계의 가장 윗선에 있는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 청와대 부서들은 야당 국회의원들이 모두 205건의 자료를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단 7건만 제출했습니다. 자료 요구에 대한 응답률이 3%에 불과한 것입니다. 야권 의원들이 청와대에 요구한 자료는 세월호 사고 발생을 안 시점, 최초 접수자, 이후 보고 현황 등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데 필수적인 것들이지만 청와대는 자료 제출에 매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4월 16일 날 9시 31분 안양부에서 청와대 총리실 등 329명한테 세월호 사고 소식을 문자메시지로 이렇게 전파했습니다. 이 문자메시지 수신자 명단을 실명과 소속 그리고 직책 이렇게 명시해서 보고해달라 그랬는데 이 안행부 산하기관을 제외하고 안행부에서는 청와대나 총리실 이쪽 부분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면은 청와대에 누구한테 총리실 누구한테 보냈는지 이 자료를 내놔야 되는데 전혀 안 내놓고 있거든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여야 의원 모두 정부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질타하고 나섰습니다. 저희들은 강제적으로 뭐 자료를 조사하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정부가 자료를 주셔야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인데 자료들이 제대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진실 규명을 하라라고 하는 것은 스무고개나 퀴즈를 풀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하게 국조특위에서는 성역이 없습니다. 만약에 검찰이나 법무부에서 이게 공개적으로 해서는 안 좋겠다. 그런 단서를 달면 우리 특위위원들끼리 비공개라도 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또 그나마 일부 자료를 제출한 정부 부처들도 진상규명의 핵심이 될 만한 자료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수사 중인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국정조사위원들에게 제출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각 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은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뭐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또 수사기관에 대해서 또 점심중에 요청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료 없는 국정조사, 과연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국정조사를 지켜보는 유가족들은 답답할 따름입니다. 모든 기관들, 정부 부처들, 관련 기관들이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요청하는 자료는 가감 없이 그대로 제출해 주시기를 그래서 진상규명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서 정말 안전한 나라가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